안녕하세요. 투데이 스퀘어 강창용 김정우입니다. 네.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죠. 네. 촬영에.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네, 그러니까요. 강 선생님도 또 네. 슬픈 사연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요새 많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일이 있는데 나중에 풀기로 하고요. 네. 옷차림에서 지금 큰 차이겠죠. 저는 긴 팔에 조끼까지 입었는데 반팔을. 근데 저희 어떤 정피님도 지금 화면에서 나오진 않으시지만 반팔 입고 계십니다. 네, 이게 40대와 30대 차이가. 저희도 곧 이제 뒤따라가지 않을까. 혈관의 온도가 다른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나쁘다. 있는 것 같아요. 그만. 네. 아, 자. 그래서 이제 가을이에요. 벌써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가을의 문턱에 이제 중반에 완전히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10월에는 올라가기를 많이 밀리고 있죠. 저는 네. 작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촬영을 좀 해놨는데 조금씩 밀리고 네,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업무드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네. 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악기는 네. 처음 보는 악기예요. 네. 그러니까 팬더인데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새로운 라인입니다. 네. 맥펜이죠. 네. 그래서 이제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앞에 플레이어가 달린 새로운 라인인데 그게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예요. 네. 네. 색상은 세이지 그린 메탈릭으로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여드린 건 네. 지금 샵에 어느 모든 색깔이 다 들어와 있나요? 다는 아니고요. 네. 예, 네. 몇 개의 색상이 들어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라인에 가지고 있는 색깔은 썬버스트 블랙, 그 다음에 요 그린 메탈릭, 그 다음에 폴라 화이트 그냥, 네. 그냥 화이트겠죠. 그러면 소닉 네. 레드 이렇게 해서 레드까지 총 다섯 가지 색상의 라인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가 그 위에서 제가 그 규전장님이랑 살짝 담소를 나눴는데 굉장히 좀 그래도 요즘 불경기인데도 조금 잘 나가는 예,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살짝 만져보니까 납득이 예. 갑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이고요. 소리는 뭐 이 정도면 저는 뭐 프로로 연주하는데도 저는 전혀 무리 없다고 네. 프로분들 연주할 때도 전혀. 그다음에 완전 기타 초보분이 접근하기 좀 비싼 악기지만 그래도 좀 이제 F 코드 잡을 줄 아는데라는 예. 단계부터 한번 노려볼 만한. 그래서 예. 예, 지인분께서. 예, 집이 좀 괜찮고 이러면 집안 사정이 그럼 정우야 기타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돼? 에이. 기타는 팬더 아닙니까?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대한민국이 예, 그런 느낌. 성인 남자 예. 기준으로 볼 때요. 예. 자기 취미에 100만 원 못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예. 어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 기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데 가도요. 그러니까 라켓 하나에 배 나오셔도 예. 좋은 운동복에 그럼요. 아주 끝내주는 테니스와의 라켓 예. 뭐 끝내주고요. 예. 탁구를 가도 그렇고요. 예. 자전거 카메라 보십시오. 예,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예. 자전거 카메라 그것까지 안 가도 심지어 낚시. 아니 낚시도 비싸요. 비싸요. 예, 비싸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저기 뭐 예. 바닷 낚시 가면 뱃살 얼마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 뭐야 예. 그냥 취미가 예 볼링인데 볼링도 많이 빠진 사람 자기 공에다 뭐에다 그렇죠, 해가지고 다 뭐, 이거 뭐라 해야 돼 볼링 아니라고 해야 돼. 예. 뭐 이렇게 소소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 거 보면 돈 100만 원 남자 성인 남자들 쉽게 씁니다. 근데 음악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예. 물론 학생분들한테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부모님 손을 빌려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군대 갔다 오고 그냥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뭐 이 정도 나이 때 예. 남자가 취미로 기타를 예. 친다 할 때는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학창 시절을 떠올리니까 그 우유 급식 네. 하지 않습니까? 그 우유 급식을 빼돌려서 예 이제 그 크라이베이비 와우를 사고 G12 그거 예 막 그랬던 아주 풋풋하고 그 찬란했던 순간들이 생각나네요. 예. 진짜요? 네 예, 그랬었죠. 그거 우유 급식을 몇 달을 삥땅 제 크라이베이비를 사요? 이거 뻥 같은데? 아 근데 아니 두 달? 두 달 모아서 그냥 중고로 새 걸로 산 거 12만 원인 거 주고 산 거 같은데. 우유 급식이 비쌌구나. 네 예, 그죠. 그거 한 5만 원 쓸 거예요. 우유 급식비만 해도 그죠? 예. 아, 하수 씨도 하셨구나. 그러면은 옆에 우유 한 입만 하고. 아예 우유 안 먹어. 우유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렇구나. 애들 네스킥 타 먹었죠, 그때. 아.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네. 무엇이 변했냐고 말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던 C샵 이건 안 변한 것 같은데요. 네. 9.5 곡률 지판에 미디엄 22프렛 전보 프렛으로 추가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바뀐 건가요? 네. 원래 21프렛인데 22프렛으로 아예 그냥 아. 모던으로 가겠다. 기본적으로 팬더는 21프렛을 지향을 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바뀌었구나. 네. 업그레이드는 2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인데 그 전에는 네. 6포인트라고 했었나요? 네. 거의 6포인트 브릿지였는데 이 브릿지가 과거에 이제 요즘은 뭐 엘리트 시리즈라고 하죠. 그 뭐죠? 갑자기 원래 디럭스. 디럭스 모델에 달려있던 그 2포인트 브릿지가 여기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관은 굉장히 흡수하게 생겼네요. 위에 애들이 쓰던 옵션을 이제 아래로 가져온 거죠. 네. 뭐 좋은 현상이죠.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근데 팬더가 진짜 야갔어요.
진짜 하드웨어 조금씩 돌려막기? 조금씩 그니까 돌려막으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잖아요. 근데 기술의 발전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데 기타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첨단 과학이 아니잖아요. 막 반도체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확 나가는 게 아니고 나무라는 게 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새로운 마테리얼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나무를 쓰는 이유는 그게 가장 싸고 가공이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더 좋은 것도 많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나무를 갖고 만드는 이제 사람이 또 손가락은 항상 10개잖아. 이걸 갖고 연주하는 방식의 악기에서 뭔가 더 진일보한 컨셉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망한 악기들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연주하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거 대중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기타의 변화를 줘서 뭐 V넥 하면 뭐 치시는 분딱한 분이죠. 앵겔로 형님, 어딘가에 또 마이크 있겠죠. 앵겔로. 그 다음에 뭐 더블 넥 기타 다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줘도 뭐 결국에 클래식이 남습니다, 항상. 그래서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팬더가 잔머리를 굴리는 건 이런 거예요. 매년 새롭게 출시를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으면은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바꿔야 돼요. 하드웨어 돌려막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그 와중에 우린 기술의 진일보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뭐 1년 내내 끓인 사람이라면 1년 뒤면 김치찌개 장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기술자들의 숙련도가 늘어나는 거라고 믿어봅시다. 그렇겠죠. 퇴사 안 하고 계시면 아무튼 퇴사 안 하고 계시는 멕시코인인데 튜닝 안정성이 향상됐대요. 그걸로 인해서 마스터 볼륨 톤, 그다음에 5단 픽업 스위치, 네, 모던한 예. 잘 먹습니다. 듀얼 링 모던하게. 스트링 트리는 요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F 스탬프 플레이트 기본적인 뒤에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저는 뭐가 획기적으로 변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거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디럭스에 쓰던,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 모델에 쓴 브릿지가 요좀 하이라인으로 내려와서 장착이 됐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리는 아까도 들어봤을 때 기본빵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죠. 본격적으로 너무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기타니까요. 그리고 픽업도 이름이 뭐 플레이어 픽업이라고. 픽업도 이거 사실 저는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새로 개발한 거라고 믿어보죠. 의심이 많아서 뭐 제가. 코일 뭐한번덜 감았거나 두번더 감았거나 뭐 그런 의미이겠죠. 기존에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제가 볼 때는 같은 픽업이지 않을까. 플레이 시리즈 알리코 픽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쓰던 픽업이 모델이 바뀌었으니까 플레이어라는 이름을 다른 거 아닌가요, 그냥? 그냥 성향은 제가 듣기에는 5762 픽업, 비슷한 그러니까 성향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새로 만약에 얘네들이 픽업을 새로 만들었으면 그걸 여기다 썼을 거예요. 그때 우리 그 아저씨 션 아저씨인가? 그 아저씨가 뭐 쇼버커 만들었을 때 그것처럼 이제 뭐 이름을 달렸을 텐데 이거는 그냥 기존에 그래, 있던 픽업이. 쇼버커는 좀 혁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외향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렇고요. 이거는 기존에 원래 있던 모델이 이름이 바뀌니까 픽업도 같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그쵸. 때. 한번 소리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마샬 앰프에서 프론톤부터 한번 내볼게요. 톤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에 미들 픽업입니다. 톤입니다. 2단 앞톤.
그렇습니다. 이런 톤이 나왔고요. 자, 드라이브 톤도 한번 들어보죠. 6포인트 브릿지를 연주하다가 2포인트 브릿지를 연주를 하시면 저도 지금 조금씩 지금 피치가 나가고 있는데 예,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죠. 아무래도 좀 레스폴 같이 미세하게 좀 나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디스토션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네, 연습해줬고요. 다음 팬더 앰프 들어보죠. 합톤 들어볼게요. 사운드. 다음에 미들톤 들어볼게요. 2단부터 드라이브톤.
네, 그 다음에 디스토션 소리입니다. 별 미사일가 필요 없죠. 그냥 팬더, 멕시코 네. 팬더랑 플레이어. 어, 그래서 여기 별 미사일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럴 것 같아요. 팬더가 새로운 라인을 출시했어요. 멕시코 팬더에서. 네. 그다음에 브릿지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가격대가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으로 필드에서 연주할 때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뭐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프리버드에 와서 한번 연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아이폰 같은 거죠. 아이폰 기존 같은 유저들에게 거? 거부감이 없게, 그렇죠. 없게 만드는 이 역량, 팬더 역량. 팬더 역량. 네. 좀 이제 그 뭐랄까 항상 1등을 하니까 사실 안 쫓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좀 쫓겨봐야지 그냥 다른 것도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샌드버그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등을 만들어주시면 그죠. 제가 팬더의 변화를 이끌어보겠습니다. 이대로 못 살겠다. 이래도 바뀌어야지 그러면.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우 씨 연주 쭉 듣고 나머지 제품 점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씨의 네. 발랄한 펑크 연주 잘 들었고요. 네. 발랄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네. 저작권 언제 들어와요? 저작권이 제가 분배율 주기표 보니까 1월 달에 들어올 것 같은데 영화가 잘 됐지 음원 수익이 높은 건 아니라서 그게 멜론에 봅니까 저는 멜론 사용자는 아니고 저는 애플뮤직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 수치적인 걸 확인하려고 일부러 어플을 까놔서 확인하거든요. 근데 최고 순위를 볼 수가 있어요. 788위? 제가 만약에 10위권 내에 히트곡을 쓴다면 그 내역을 여러분들께 밝혀드리겠습니다. 10위 안에 히트곡 작곡은 네. 요 정도 여러분들 번다. 또 같이 또 우리 동료분들 많잖아요. 네. 우리 또 예, 우리 동지분들 많으시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시청을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10위권에 들었다 제가 쓴 곡이 10위권 내에만 들어도 히트곡이니까 근데 내가 볼 때 히트곡 그 하나보다 요새는 유튜버가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리머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형이랑 요즘에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형이 만나면 형이 막 소스를 되게 많이 주세요. 창윤이 야 정우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너 맨날 방구석에서 기타만 치지 말고 이거에라 막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컨텐츠 이런 것도 있고 잔소리 꼰대입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제 점수는요 5점 만점 중에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저도 4.5점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고 거부감 없고 근데 달리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현대차에서 소나타나 엑센트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탈 수는 있는데 얘 그냥 고만고만해서 탄다라는 느낌도 그렇죠. 좀 없잖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호불호를 잘 체크하셔서 난이 정도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거든. 연비도 괜찮고 뭐 AS도 괜찮고 그렇죠. 뭐.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우와, 죽인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뭐딱 그냥 후뚜루마뚜루 예. 그런 그런 느낌이죠. 느낌으로 생각을 갖고 와서 본인의 생각이 저와 일치하신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투데이 피겨 강창용. 이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